팟에 대한 궁금증을 풀다 골프대디 앱 활용 팁! 안녕하세요, 캐스터 지니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해설위원 남성우 프로입니다. 지난 시간 풀슬라이스에 대한 활용 팁 알려주셨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푸시슬라이스에 대해서 활용 팁을 알려주셔야죠. 우측으로 간다고 모두 그냥 슬라이스는 아니죠? 푸시 슬라이스와 풀 슬라이스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내가 풀 슬라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푸시 슬라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교정을 할 수 있는데요. 바로 이 부분이 골프 대디 앱을 활용해 연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럼 제가 한번 나서볼까요? 오늘은 제가 푸시 슬라이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지금 보셨던 샷처럼 푸시 슬라이스는 스윙 패스는 인투인 또는 인투아웃으로 나갈 때 클럽 페이스가 오픈된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요. 간혹 심한 아웃투인으로 스윙을 할 때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어도 발생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악성 슬라이스잖아요.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푸시 슬라이스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클럽 페이스를 닫아두거나 혹은 열리지 않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. 내 구질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습관, 골프대디와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? 당신의 구질, 혹시 푸시 슬라이스? 타겟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는 샷을 원한다면 활짝 열린 페이스 앵글을 확실하게 닫아주세요.